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윤회에 관한 아홉 번째 강의로서 자발적 기업과 윤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면태행에서 말하는 전생에는 분명히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에디가 케이시 얘기를 말씀드릴 때 에디가 케이시 예언이 틀리다는 게 예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언이 틀린다면 과거의 얘기라고 해서 틀릴 수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예언이 틀린다면 과거의 얘기도 틀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면탱에서 말하는 전생에는 분명히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중에는 전생과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최면도 퇴행을 통해서도 전생과 사후세계 연구를 하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적어도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최면 상태에서 본인이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한다면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전생 사례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물론에 묶인 학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반대하겠지만 스스로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볼 때 의심받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전생 얘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안 스티븐슨의 전생 연구에는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례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임사체험자들의 얘기가 너무나 생생한 것도 있지만은 인간이 사후세계나 윤회의 개념을 갖는 것이 착각이라고 보기에는 그것을 암시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더라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이 서로 관계가 없는 여러 분야에서 사후세계나 윤회를 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제로 어떤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말씀드릴 예는 딴 게 아니고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과거생을 본다든지 또 지금 91년 이전까지만 나온 것만 하더라도 2만 회 이상 의학계에 보고된 것이 임사체험이고 그 다음에 끝없이 최면퇴행을 할 때 전생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영매가 어떤 무아지경에 들어서 사후세계와 연결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인구가 전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냥 기억으로 전생을 떠올려가지고 전생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 중 최면퇴행과 영매에 의한 전달은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영매의 경우에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최면의 경우에는 다 녹음되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만은 시술자가 어떤 암시를 줬을 가능성도 있고 또 에디가 케이시의 잘못된 예언에서 보듯이 피체험자가 최면 상태에서 떠올리는 내용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면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최면 상태에서 말한다면 이게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명상과 자발적 기억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윤회가 사실이라면 우리 의식 어딘가에 그 흔적이 있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으로 윤회를 지지한 사람들은 두 가지 분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을 통해서 과거생을 기억하는 떠올리는 경우와 자발적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효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적 입증되고 전통 과학자들에게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지만은 선 속에서 체험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은 1인칭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1인칭 과학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님이나 구루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하면 누구나 부처님이나 구루가 경험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이나 구루가 말한 내용을 내가 검증한 것이죠. 근데 그 검증을 나 혼자서만 했습니다. 여럿이 같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대일 검증이기 때문에 1인칭 과학이라고 하는데, 과학은 객관적 검증을 요구합니다. 내가 검증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선은 객관적 검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윤회를 연구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자발적 기획입니다. 자발적 기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개 어린아이가 말을 시작할 즈음에 예기치 않게 떠오르는 내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안 스티븐스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자발적 기획에서 말하는 전생에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안 스티븐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안 스티븐스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로서 전생 분야 연구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전생에 대한 한번 이안 스티븐스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안 스티븐스는 캐나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로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문 대학 맥길 대학의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왕성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서 1957년에는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버지니아 대학교 정신의학과의 주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전생에 대한 이안 스티븐스의 연구는 환생에 관한 그 연구는 1958년 미국 심령연구협회에서 당선되는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안 스티븐스의 수제자인 짐 터커에 의하면 스티븐스는 아주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전생의 기억에 대해서 아주 비슷한 진술을 하는 아이들의 패턴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생이나 신비체험과 같은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위해 접근하기에는 굉장한 위험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유사 과학적인 연구로 낙인 찍혀서 학계에서 내장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6강에서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캐논도 티베트 여행에서 경험한 신비체험을 기록한 책을 출판했는데 The Visible Influence입니다. Invisible Influence죠. 이걸 출판하고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캠브리지 대학의 조셉슨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신비체험, 그게 뭐냐면은 텔레파시나 그다음 염력 이런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가 학계에서 매장돼 가지고 지금 폐인처럼 지냅니다. 물리학자들이 상대를 안 해줘요. 이런 위험한 점이 있거든요. 이안 스티븐슨 역시 근무하던 대학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칼텍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제록스의 복사 기술을 발명한 발명가 체스터 칼슨이 1968년 당시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0만 달러를 학교에 기부하고 스티븐슨의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학교에서는 그런 이상한 주제의 연구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스티븐슨은 결국 대학 최초로 체스터 칼슨 프로페서로 임명돼가지고 석좌교수 임명돼가지고 윤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는 뉴욕의 초심리학 재단을 세운 그 에일린 게라트도 스티븐슨의 인도 여행의 경비를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때 방문한 인도와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브라질, 레바논 등지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1966년에 이안 스티븐슨이 출판한 책이 20 Cages Success of Reincarnation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번역을 하자면 윤회에 대한 20가지 윤회를 암시하는 20가지 경우라고 해야겠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데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근데 에일린 게르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초능력자로 알려진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마술 같은 건지에 대해서 논란인데, 어쨌든 그런 논란 있는 사람의 지원을 받은 이상 사람들이 이안 스티븐스의 연구에 대해서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그렇게 뭐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눈초리를 받는 것도 각오하고 이제 그 이안 스티븐스의 연구를 했고, 우리도 아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알고서 이안 스티븐스의 연구를 접근해야 되겠죠. 어쨌든 많은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이안 스티븐슨이 굽히지 않고 전생 연구에 매진할 수 있던 것은 이 사람이 이미 학계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고 또 연구가 워낙 치밀해서 지지자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이안 스티븐슨은 버지니아 대학교에 1967년 지각연구소를 설립하고 2002년까지 이 연구소의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안 스티븐슨이 타계한 후에도 2023년 현재까지 그의 후계자들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대개 한 3,000명에 가까운 어린아이들의 자발적 기억을 수집하고 수많은 절술과 논문을 통해 엄청난 양의 전생사례를 발표했는데, 그 논문도 대개 한 300편 정도 발표하고 또 관련된 책을 14권 정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그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는 스티븐슨이 제시한 전생 사례들은 아주 냉정하고 공들여 수집한 것들이며 전생의 개념이 아닌 개념들로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라면 적어도 세계 3대 학술지로 의학 관련 분야에서 3대 학술지로 꼽히는 저명한 학술지인데, 거기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이런 평을 했다면 굉장히 학계에서도 평가를 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1977년에는 신경정시과학회지에서, 물론 미국의 학술지입니다, 거의 모든 지면을 그 연구에 할애했다고 할 정도로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윤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선의 증거들을 꼼꼼하게 출연했고, 그 다음에 그 이 사람이 쓴 명저들은 이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필독서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라서 금지된 성적 욕망의 개념을 도입한 정신의학계의 아주 저명한 인사인 해럴드 리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티븐슨을 가리켜 조직적이고 꼼꼼한 연구인이라고 평한 뒤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는 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20세기의 갈릴레오로 알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각을 과학계에 알려줬거나 아니면 몽땅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건데, 무슨 뜻이냐면은 해럴드 리프가 보기에는 대단한 발견을 한 것인데 혹시나 틀렸다면 그건 큰 실수일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겠죠. 물론 스티븐슨 연구에 대한 비난과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비난들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우리의 생각을 그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이 비난과 비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비판이 없으면 발전이 더디거나 발전이 전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전생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다 전생 사례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 사례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이안 스티븐슨과 그의 제자 짐 터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서부터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채워지면 자기들이 그 전생 사례로 인정하는 파일에 등록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재탄생에 대한 예언인데, 단순히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와 같은 진술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세부사항이 포함된 진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다음에 어떤 부모를 선택해서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대로 됐다면 그건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직전의 전생의 인격이 현생의 모친에게 꿈에 나타나와 나는 당신이 아이로 태어나겠다 그러면서 그 꿈에 말한 대로
실제로 그런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선천적인 반점을 모반이라 그러는데, 이 모반을 갖고 태어나거나 선천적 장애가 그 아이가 탄생할 때 혹은 즉시 아무리 늦어도 몇 주 전에 알려질 때 이거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이 생기냐면은 전생의 어떤 사건에 의하면은 뭐 상처를 입거나 할 때는 그 상처의 이 부위에 어떤 모반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생을 진술한 당사자가 아이여야 합니다. 이때 한 사람 이상의 어른이 이 얘기를 들었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전생의 인물이 지닌 어떤 특징이나 뭐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 자신이 썼던 물건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전생에 자신이 지니고 살았다고 믿어지는 특이한 행동거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런 것에 해당할 텐데, 이 기준에 맞는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전생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산티 데비라는 어떤 여인의 전생 얘기입니다. 산티 데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스웨덴 작가 스튜어 렌네 스트랜드가 1998년에 발표한 I have lived before the true story of the reincarnation of Santi Devi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2년 1월 18일 인도의 마투라 지방에 있는 한 가난한 농가에 루지 데이비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12년 루지는 10살의 나이로 케데르나스 차업이라는 상인에게 계약 결혼 방식으로 팔려갔고 남편이 운영하던 옷가게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루지는 1924년에 첫 아들을 낳았고 1925년 두 번째 아이를 낳던 중에 23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루지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1926년 12월 11일 데일리 외곽 동네 치라왈라 모홀라라는 곳에서 산티 데비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산티 데비가 자라더니 5살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산티는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마투라 지방의 사투리를 완벽히 구사하면서 자신이 마투라 지방에 살다 6년 전에 죽은 루지 데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한 살 더 먹더니 6살 때는 마투라로 간다고 하면서 집을 뛰쳐나가서 부모를 실망시키기도 했고, 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이미 결혼했고 출산 열흘 뒤에 죽었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자 학교 선생님과 교장이 이 산티 데비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전생의 남편 이름과 주소를 말했는데, 이 산티 데비가 교장 선생님한테 남편의 이름과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은 케데르나스 차오베이고 아주 부유한 상인이라고 말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주소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 케데르나스 차오베이를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케데르나스와 교장은 그냥 초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상의를 해서 그러지 당신이 직접 올 것이 아니라 케데르나스가 사촌동생을 자기라고 가정하고 산티 데비에게 만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산티 데비는 즉시 거기 온 남자가 바로 자기 옛날 남편의 사촌동생을 알아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케데르나스가 직접 델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그는 그냥 케데르나스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케데르나스의 동생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러나 산티 데비는 바로 그냥 보자마자 그 사람이 자신의 남편임을 알아보고
루지 데이비가 낳은 아들도 얼른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산티 데이비가 캐더린 나스와 그 아내 사이에 있던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 뭐 돈 관계라든지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알 수 있었던 그런 말들을 자세히 얘기하자 캐더린 나스도 산티 데이비가 자신의 아내인 루지 데이비의 환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데 1935년 신문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된 마하트마 간디는 산티를 찾아와서 그녀를 직접 만났고 또 10년 전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티의 얘기를 듣고서는 산티가 실제로 환생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말만 믿고 인정할 수 없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의 국가적인 차원이죠. 물론 이때는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뭐 국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인도에서 가장 그 힘 있는 정치 조직의 지도자가 간디니까 거기서부터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15명을 뽑았는데 그 중엔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등이 포함돼서 1935년 11월 이 15명의 위원들이 마투라를 방문해서 산티가 말한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이때 산티도 부모와 함께 이 위원회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뭐 그냥 아까 간디 얘기니까 제가 그냥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라고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티는 지부의 구조며 가족관계를 모르는 것이 없었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전생에 챙겨 썼던 집기, 전생에 즐겨 입던 옷, 그 다음에 전생에 좋아했던 모든 것을 다 집어내기도 하고 전생의 아들이 오자 눈물을 흘리며 아기 때 좋아하던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산티가 한 말이 다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것은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인도 정부가 산티의 환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티 얘기는 1950년대 말에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졌고 1986년에는 이안 스티븐슨과 인도 사람으로서 초심리학의 연구자로 유명한 그 라와트란 사람이 그 산티 데이비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 12월 27일 그 산티 데이비가 죽었는데 이 라와트는 죽기 4일 전까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7년 병으로 사망한 산티는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전생의 가족들과 왕래를 하며 살았는데 오늘날에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산티 데이비 사건이 현재까지 일어난 환생 사례들 중에서 가장 분명했던 사건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안 스티븐스는 산티 데이비 사례를 자신이 수립한 전생 사례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문 연구자들이 조사를 하기 전에 이미 너무나 이 얘기가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산티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이 많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을 전생사례에서 넣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안 스티븐슨의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이안 스티븐슨은 엄격히 기준으로 전생사례 얘기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제 이안 스티븐슨이 수집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내용은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fe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되지 않습니다. 번역하자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될 텐데 여기에 보면 비센 찬드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비센 찬드는 1921년 인도 바레일리시의 굴함이라는 부르는 사람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돌이 지나 6개월쯤 됐을 때 비센은 바레일리시로부터 50마일쯤 떨어진 필리비트 마을에 가서 묵기 시작했습니다. 50마일이니까 아이가 알 리는 없는 그런 마을인데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까지
좀 지나자 BC는 쉬지 않고 필리피티에 있었던 그의 전생 얘기를 해서 가족들이 아주 난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0년 여름에 BC는 그의 전생을 아주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했는데 자기의 전생 이름은 락스미 나라연이었고 그 아버지는 대주주로서 부요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삼촌 이름도 기억하는데 삼촌 이름은 하르 나라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조사해서 알고 보니까 사실 이 하르 나라인은 그 삼촌 이름이 아니라 락사미의 바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비세는 자기가 옛날에 살던 지배관에서 얘기했는데 재단도 있었고 여자들을 위한 분리된 숙소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집에 지내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빈센의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의 전생 기억들은 현재의 가난한 생활에 대해서 아주 원만하게 말했습니다. 내 화인들조차 이런 음식을 안 먹는다 하면서 음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센의 얘기는 당시에 바리엘리스의 법률가인 샤하이라는 사람이 귀에 들어와서 이 샤하이는 비시엔의 집에 가서 어린애가 하는 말을 기록하고 얼마 후에 그 락스미가 죽은 지 8년이 되기 전에 비센과 그의 아버지와 형을 필리비트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하이는 1920년 8월 중앙지인 리디지에 자기가 그 필리비트에 가서 보고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를 썼는데 락스미가 살던 옛날 집의 구조는 비센이 말한 그대로였고 또 친구 집도 비센이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락스미가 다니던 공립고등학교에 데려갔더니 비센은 옛날 자기가 다니던 교실로 달려가서 알아봤고 또 누가 옛날 사진을 꺼내자 비센은 그 속에서 락사미의 같은 반 학생들을 알아봤는데 그들 친구 중에는 몇몇은 군중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중속에 있던 그 학생이 그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물어보자 비스에는 정확하게 옛날 락사미의 선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그 소년 바로 비스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의 상인들이 그 말이 다 옳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날 비센에게는 타블라라는 악기 한 부를 주어졌는데 비센은 타블라를 본 적도 없다고 비센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센은 마치 락사미 나라인이 연주하듯이 악기를 아주 능숙하게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락사미라는 부잣집 아이가 타블라라는 악기를 연주했던 거였는데 그걸 마치 자기가 락사미인 것처럼 연주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락사미의 그 어머니가 비센을 만났을 때는 즉각적으로 서로 끌려서 비센은 그 락사미 어머니가 묻는 말에 척척 대답했고 락사미 개인 하이 이름도 다 알았고 그들에 대한 묘사도 아주 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에 속한 계급까지도 카스트까지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락사미 엄마를 그 비센 자기 친엄마보다도 더 좋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안 식구들은 락사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보물을 어디다 감춰둔 걸 알고 있었는데 집안 식구들은 어디다 감춰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센에게 그걸 묻자 소녀는 그 장소를 알려줬고 가봤더니 정말 거기서 락사미 아버지가 감춰둔 금화상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센의 형이 비센은 우르두어를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이 우르두어는 뭐냐면 지금 파키스탄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로서 옛날 인도를 지배하던 이슬람교들이 사용하던 그런 언어입니다. 근데 어릴 때 바로 이 우르두어를 읽었다고 증언을 해서 또 비센의 아버지는 집에서도 비센은 가끔 우르두어를 말한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이 사례를 조사한 데 있어서 이안 스티븐스는 믿을만한 법률가가 일찍부터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고 관계된 주요 인물들이 살아있어서 비센의 기억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이언 스티븐슨의 전생 사례 목록에 이걸 포함시켰습니다. 락사미를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고
비센이 빌비티에 가기 전에 한 말이 거의 다 진실임을 다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생목에게 널 가치가 있다 하고 넣은 것이요. 더욱이 스티븐슨에 의하면 속임수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센 찬드의 가족들이 그 락사미 나라인의 가족들부터 얻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락사미 나라인이 죽은 다음에 이 락사미 나라인의 집안이 몰락했기 때문에 뭘 줄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일어날 일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하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니 케이지즈 서제스트 오브 리인카네이션에 나오는 이 얘기나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fe에서 나오는 그 어린아이들의 자발적 기억은 대략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막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비슷하니까 더 이상 살펴볼 필요는 없고 조금 더 특이한 경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다라는 사람의 어떤 큰 여인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물론 이안 스티븐슨이 그 수집하고 책을 펴낸 데서 나온 겁니다. 그 우타라 그 후다라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1941년 3월 14일 나그푸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보통 사람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대학을 다녔고 대학원 과정에서 잉글리시 앤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학위를 받았으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혀 보통 사람과 어딘가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타라 후다르가 32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하던 마라티어가 아닌 이상한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상한 말은 벵가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1974년 3월 초에는 우타라의 인격에 주기적인 변화가 왔는데 이런 일은 50번도 더 일어났는데 매번 인격이 바뀌는 시간은 대략 40일 이상에서부터 2시간 정도였었습니다. 인격이 바뀔 때 그녀는 자신을 샤라다라고 불렀고 자기 아버지는 벵갈의 불원에 사는 산스크리트 학자이고 자신은 벵갈의 슈바푸르의 내과의사 비수한다 무코파다야의 아내인데 24살 때 임실 7개월인 상태에서 뱀에 물려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샤라다의 인격일 때 그녀는 벵갈어로 말하고 쓰고 대화를 했지만은 우타라의 일대 하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바뀔 때는 그 전에 인격이 하던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샤라다로서의 우타라는 19세기 벵갈 여인이 하는 행동을 했고 그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사건들과 사건에 관한 정보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안 스티븐슨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자 아콜카레라는 사람도 그 스티븐슨과 독립적으로 샤라다의 자세를 조사 연구하는데 두 사람의 그 조사 연구 결과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기억으로 전생을 얘기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거짓이나 속임수라 한다면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임사체험의 경우처럼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가 떠오른 것이라면 우리는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왜 그런 사건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안 스티븐슨이 묻는데 이안 스티븐이 이렇게 묻습니다. 수천 개가 넘는 이런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전생의 개념 없이 이런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이안 스티븐슨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면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이안 스티븐슨 생각에는 다른 개념도 설명할 수 없고 자기는 전생의 개념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전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차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생의 개념 없이 잠재기억이나 유전적 기억과 같은 다른 대안적인 개념으로도 이안 스티븐슨이 수집한 그런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제가 이 사람들이 전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이 대안적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